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짠! 18년에 황심소 MC의 역할도 하신다는 소문이 어디 돌았는데. 그러게요. 제가 이걸 왜 한다고 했는지 요즘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지금 빨리 보여요. 네.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고민과 생각은요. 다 네. 잡생각이고 네. 괜히 네. 머리만 아파요. 아, 그러면 머리가 빠지는군요. 지금 디스하시는 건가요? 누구세요 근데? 아, 네. 저는 둘리입니다. 아이고, 둘리가 또 왔어요. 네. 진짜. 진짜. 2018년이 되면 진짜 세상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하다하다 안 그래도 없는 내 머리를 디스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 어? 디스가 아니고요. 디스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네. 연세대 그 정가병 총장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기는 잘란 적이 없대. 징계위원회에서 자를 뿐이었대. 징계위원회는 지가 잘라라고 했으니까 자랐지. 지가 그냥 항상 가만 놔두랬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잘랐겠어요? 본인이 전생에 총장했나 보네. 아이고. 아, 진짜 놀라워요. 진행시킨 걸 후회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늘 사연님 후회가 많은 분이더라고요. 오늘 사연이 후회가 많은 분인 것 같아서. 무슨 후회가 많아? 후회를 물어봤어요. 네. 무슨 후회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덕분에 세상과 인생에 대해 눈을 떠간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래도 아직 답 없는 질문만, 무의미한 질문만 계속하려는 어리석은 1인이기도 하고요.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질문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생각에 몰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질문들은 보통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그때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연말에 회사일로 바빴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한 터라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죠. 새해가 되어 팀 내 업무 조정을 하는데 저와 비슷한 연체의 다른 과장이 자신의 그룹 리더와 일하기 싫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여 제가 내년부터 그 그룹 리더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 좋아하지는 않고 같이 일하기 꺼리는 사람이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느냐 하는 생각에 면담에서는 그저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생각이기도 했는데 몸살이나 박사님이 마음의 괴로움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요. 갑자기 쓸데없는 질문들이 머리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난 내가 진정 하고 싶어 했던 일이 얼마나 있었던 건가. 그저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하며 살지 않았던가. 어릴 때 시골 지역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나마 공부를 잘해 유명한 공대 중 하나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 공대 공부가 그리 재밌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과학을 이해하는 게 이성의 사명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무식하면서 큰소리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당히 학벌을 이용해서 적당히 돈 벌고 부모님 봉양도 하려고요. 대학원 때 주어진 일은 했지만 연구의 기쁨을 느껴본 적은 없고 성과를 쌓는 전략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 것 하며 견디며 졸업 여건 채워 졸업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저 소설, 영화 같은 거였고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뭘 좋아하는지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남이 알아주든 말든 연구를 하는 길을 팠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후회입니다. 일 말고도 연애도 제 인생의 후회거리입니다. 20살에 첫사랑이 실패하고 사랑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여자 만날 생각은 안 했습니다. 31살에 첫 연애다운 연애를 하고 그 뒤 두세 번의 연애 끝에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 아내와 저는 만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 많이 끌리지는 않았지만 편했습니다. 전 하고 싶다기보다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결혼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결혼하고 나니 결혼 후에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저를 괴롭힌 건 개방적이고 연애를 많이 한 아내의 과거입니다. 바보같이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저는 아내가 제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감당 못할 사람을 만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압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쓸데없는 질문이고 나중에 보면 하고 웃어넘길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것을. 근데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회사 일이든 결혼 생활이든 혹 사랑이라 부를 수도 쓸데없는 질문들과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리 자신감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던 학창시절과 미팅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 몇 개만 하면 똑똑하다고 이야기 듣던 대학원 시절에는 그래도 밑바닥에 깔린 자부심이 있었고 그걸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란이 가중되고 제 가치에 대해 스스로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회사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잘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하는 데 앞서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리를 어지럽힙니다. 연휴인데 마음에 평화가 없네요. 박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네, 아이고,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으신 분이 저한테 건강하라고 인사를 하는 게 참 짠하게 느껴지네요. 네, 짠하네요, 진짜. 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뭐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네. 본인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도 여기서 황심서를 지금 참여 안 하고 집에서 편히 뭐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 슬프해? 이런 게 들기도 하는 것도 같고. 그렇죠. 네. 나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박사님도 그 기분 드실 거예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짠합니다. 지금 이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자는 거예요. 예? 지금 베테라 정신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이 파트 놓으면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지금? 저는 네. 이거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이 하는 고민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큰 고민이죠. 근데 왜 본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계속 하는데 이게 이걸 쓸데없이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둘리 씨는 시간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둘리는 가능하죠. 그럼요. 본인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그렇죠. 고민해봐야 뭔 답이 있냐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쓸데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본인 입장에서 이분이 쓸데있다 없다 또 큰 질문인데 이 질문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지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건데 난 시간여행이 안 된단 말이야. 네, 참 이분 진짜 이건 외롭다기를 떠나서 자기 이분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저는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질문들이나 얘기해줬던 사연에서 패턴 반복되는 거는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이분이 지금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할 때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하는 걸로 인정을 받았고 네. 또 미팅,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에는 질문을 좀 하면은 똑똑하다는 소리를 평판을 받으면서 네.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셨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가치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결혼 생활도 유지를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못 찾으시면서 오는 문제인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이 지금 회사 생활하는 걸 보면 이분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꼭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할 수 있냐. 그냥 싫은 사람도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좋게 좋게. 그렇죠. 좋게 좋게. 포용성이 있고. 포용성.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포용성과 인내가 이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기조로 지금 깔려 있잖아요. 나는 포용적인 사람이고 인내를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행동으로도 옮기셨죠. 근데 그걸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것 같고. 참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짜. 나도 울고 싶어요. 네. 이 사람들 왜 모셨나 싶어요.
도리스 이야기해 그냥. 아니 박사님. 지금 어떻게 상담을 하라고. 그래도 뭐 잘 해봐야죠. 뭘 잘 해볼까요? 포용하셔서 잘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이 사람의 지금 뭐 어떤 고민을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참고 다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분이 참고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분 프로파일 보니까 네. 이분이 로맨이 만빵에다가 참 이분 힘들게 인내하는 참 이분의 장점이에요. 왜냐면 트러스트하고 매뉴얼이 높고 컬처도 높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로맨과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자기 삶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느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 느끼기 힘들고 또 항상 자기 경험하고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또 회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심한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남들이 보기에는 참 웬만큼 해오고 있으신 분이에요. 네. 트러스트가 어느 정도 받쳐주시는 상황인데 물론 셀프가 너무 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 로맨이긴 하지만은 M자형의 로맨이니까 나름대로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도 동시에 겪게 되면 진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나 의미를 못 가지게 되는 상황에 빠지면 완벽한 멘붕 상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작적인 행동이 일어나거나 뭐 경련 또는 이 과민성 대장염, 소화불량, 뭐 편두통 뭐 이런 다양한 또 신체적인 이 질환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네네. 본인이 사실 원치 않은 상황에 자기가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몸살이 나타나고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그걸 겪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아무도 나를 위한 위로를 해주고 내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없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다중이 느낌까지도 드시는 거죠 스스로. 이분이 실제로 다중이에요. 전형적인 M자 다중이에 로맨이니까 거의 상당히 자포자기하는 듯이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거를 생각하면 자책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네. 그럴 때 이런 분한테는 아주 간단해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뿌듯하게 만드는가 그거부터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분 그걸 찾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안 찾고 계시죠. 네.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 공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저는 공대가 수행이 돼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심지어는 본인이 나름대로 뭐 20살에 첫사랑이 실패했대. 20살에 첫사랑이 실패해서 어쨌다고. 31살에 결혼했으면 됐지. 응? 아니 20살에 그럼 첫사랑도 못한 사람 어쩌라고. 진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이 열받네. 왜요? 박사님도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으시잖아요. 아니 있지만 난 20살에 첫사랑 실패 못했거든요. 아 첫사랑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못했어요 지금. 누구 지금 염장 지르는 거야? 첫사랑 못했다고 지금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참.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네. 그게 부족하고 아쉽다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았는가 생각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기가 지구를 구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잘난 거는 그건 아무나 하고 원래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고 아니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내는 내보다 더 연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내 사람이 됐는데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미인이시겠네.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셨던 분이면 남자들이 많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남자가 지금 많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지금 염장 지르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이 돼요? 그래요? 안 돼요? 아이 아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박사님 사모님을 제가 뵀잖아요 한번.
지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네. 이 방송에서 네. 조금이라도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내하고 살기 때문에 본인 삶이 복잡해져서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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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급도 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긴 뭘 알아요. 네, 그건 그렇고 이 남편이 자기가 이런 고민이나 이런 마음 상한 거를 부인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이런 성향 분이 안 하죠. 못해요. 네. 그리고 또 하면 본인이 얼마나 찌질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 속으로 가지고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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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내를 보면 표정이 편하지가 않아. 실은 그 상사하고 일할 필요가 없잖아. 네. 회사에서 면담해가지고 그 김 팀장하고 일을 하시겠어요? 내가 저거 왜 그 사람하고 일어나요? 저 싫어요. 못해요. 그랬으면 집에 와서 몸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결국 이분의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병처럼 꼭 신체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도 표현 못해 집에서도 표현 못해 우짜란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좀 표현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현을 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분이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황심서 이 사연을 보냈으면 자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평소에 이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회사 상사한테 또는 부인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나무숲? 그렇죠. 임금님기는 대나무숲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이분이? 지방에 혼자 문고리 담그고 네. 하면 되잖아요. 말라라고요? 쓰라고요? 쓰든지 말하든지 일기를 쓰면 되겠네요. 일기를 쓰든지 기가 지니?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연애를 많이 했대. 이런 마누라랑 내가 살아야 돼? 이해를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리한테 물어보든지. 근데 이분 여기 사연 보낼 때도 지금 저희 황심소에 보내주신 사연도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는 얘기만 쓰시죠. 바로 그거예요. 네. 누군가가 자기 자책하고 후회하는 거라도 들어주면 마음이 후련해질 거라는 느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즘 나오는 거 많잖아요. 시리, 뭐 또 네이버에서도 하는 것도 있다며요. 그 다음에 뭐 아마존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다며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야. 한두 번이지. 근데 계속 반복되면 너무 뻔한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풀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풀려야지. 지금 이 이야기가 이분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걸로 풀릴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 네. 기가진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도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 찾잖아요.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이 좋아서 술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이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본인 속에 담아둔 이런 이야기, 찌질한 이야기, 본인이 진짜 스스로 자책하는 이야기, 후회하는 이야기, 자괴감이 드는 이야기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알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요? 술집에 가서 그러면? 아내가 알면 가만히 안 두죠. 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이혼해. 둘리 씨가 온 데에서는 그렇지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상당히 많은 아내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묻기도 해요. 우리 남편 참 착실하고 참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씩
이 신용카드에 뭐 50만 원, 100만 원이 그어졌고, 그래서 이런 큰 액수의 돈이 그어졌는데, 분명히 술집인 것 같은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저히 이 사람, 그렇다고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대체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대부분 이 남편분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참이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더 삐까뻔쩍하게는 안 되고 자기 삶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쁜 놈들, 무식한 놈들은 잘난 척하고 돈도 잘 버는데 자기는 그냥 연구를 한다고 인정도 못 받고 왜 이러냐.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좀더 이것저것 한눈 팔지 말고 쭉 갔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뭔가 성과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또 회한 자책하는 그런 데서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 마치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좌절감, 그런 거를 하루는 미친 척하고 술을 마시거나 거기 가가지고 술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되든 안 되든 막 퍼부어대고 나면 이제 살것 같아 싶으니까 꼭 예방을 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뭐술 마시고 뻗어졌어 술집에서 잤으니까 술집에서 나면 숙박비까지 동시에 다 차지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부인은 이 남자가 또딴 여자하고 큰일 또 치르지 않았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런 아내는 막연히 느꼈지만 그게 그런 구체적인 행동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럴 때 내가 이 남자하고 이혼해야 되겠어요? 라는 부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풀고 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갑자기 왜 바뀌었어요? 같아요. 또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나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견딜 수 없고 당장 이혼을 해야 될것 같은 그 행동도 전혀 다르게 갑자기 너무 불쌍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걸로 바뀌게 된다는 그한 가지 더 궁금한 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아내가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술집에 간다고 하면 그럼 그 술집 말고 나한테 털어놔 이렇게 나올 수 본인이 있잖아요.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그래서 지금 이분 지금 사연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표현해라. 누르지 마시고 표현할 것을 찾아라. 그렇죠. 네. 이 그리고 이제 자책보다 자기가 해왔던 것에 자부심이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이 스스로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옆에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 아내밖에는 지금 상태에서 없는데 아내가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 하시겠죠? 모르죠. 아내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남편이.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모르실 것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분이 뭐 개인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자기가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또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뭐 그럼 상담이 꼭 만병통치약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진짜 자기를 좀 생각하는 사람 또는 아끼는 사람 또 자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말이 조금 통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죠. 이분이 상담을 꼭 받진 않으시더라도 그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이래서 또 아내분이 들으시면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아지겠네요. 어휴, 네. 훌륭하세요. 아, 박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 그런 훌륭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니 참 용하네요. 맞아. 그럼요. 박사님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행한 이들은 수위처럼 자신들을 감싸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행복한 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을 바라보지도 않고 다만 현재를 산다. 현재가 결코 가져다주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의미다. 행복해지는 방법과 의미를 얻는 방법은 다르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을 살아야 한다. 단지 순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의미를, 꿈과 비밀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얻고 싶다면 아무리 어둡더라도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며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제드 로빈필드, 살인의 해석 중에서.